우리가 또 이렇게 해갖고 뱀을 이야기를 하고 윈드셀링 이야기를 다 하네. 이게 왜 옛날에 배울 때보다 더 어려울까? 어떤 것이? 이거 성적표요. 알고 배운 게. 그때는 이제 모르고 막 멍사 모르고 하는 대로 막 이제 막 용감하게 할 때고 이제는 뭘 좀 아니까 음도 들리고 하니까 금이 아닌데 하면서 금을 조금씩 분별력이 생기니까 어려워. 그게 이제 배울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하면 훨씬 잘하는 거고. 수입 안에 다시 한번 배우죠. 보내 다음 달에 한번 다음 주에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 얘기는 얼마나 좀 실망스럽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하고 저번에 금강산 타령 우리가 다 끝 맺었지요? 불러야죠. 불러봐야 되는데. 불안하죠? 한 번에 하죠. 저번 주에 금강산 타령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배웠지? 편시촌. 편시촌 들어갔어요? 편시촌. 네. 아. 들어갔어요? 조금 했었어. 연시촌 눈물이요. 물레타령인가? 물레타령도 했지? 물레타령. 그러면 물레타령 먼저 배우자. 편시촌 어려운 게 요거 배우고 배우자. 물레야 아 물레야 윙윙윙 돌아라. 진돌이랑 비슷해. 응? 진돌이랑 비슷해. 그 비슷해. 아, 그거 찾아 낸 그게 진돌이랑 비슷하다고 찾아 낸 것이 벌써 그것이. 우리 연예인이 그게 벌써 차원이 좀 더 달라진 것인 거예요. 물레야 여기에서 그게. 춥냐, 덥냐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네. 놀라운 양반들이구만. 벌써 이제 타입을 찾아내네요. 와. 그렇죠. 꼬꼬를 찾아낸다는 게 역시 물레야, 아 물레야, 윙윙윙 돌아라 시작. 물레야 물레야 윙윙윙 돌아라 어리렁 서리렁 잘 또 돈다 어리렁 서리렁 잘 또 온다 마포 갈포 실포 끼는 시작 마포 갈포 실포 끼는 삼만 시대 유업이요 사만 시대 유업이요 무명 실로 시작 무명 기기는 문익점 선생 문익점 선생 선생 공덕이로 구나 구나 공덕이로 구나 그래 마포 갈포 실뽑기는 자 마포
아니요. 마포 갈포에서 마포 갈포 이렇게 세 번째 박스 갈포가 나와주 시작. 마포 갈포 실복인원 삼마한 시대 유호비요 삼마한 시대 유호비요 무명실로하 공덕이로 구나 공덕이로 구나 아이고 잘하시네 구나 구나 그렇지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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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 한 번 더 그러지요. 구나 마포 갈포 실뽑기는 시작 마포 갈포 시대 유호비요 삼한 시대 유호비요 무명실로 공덕이로 구나 공덕이로 구나 물레야 아 물레야 이 후렴이니까 윙윙윙 돌아라 어디로 잘도 못한다 잘 들으시네 이렇게 이게 쉽든 안 쉬워 안 쉬워 그지 많이 들어봤는데도 안 되네 그지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셨어 멋지네 문익전 선생의 공덕이라고 또 할게요 마포 갈포 실뽑기는 시작 마포 갈포 실뽑기는 삼번 시대 유호비요 삼번 시대 유호비요
길로 하 무명실로 펫자박히는 펫자박히는 키는 키는 문익점선 생무 공덕이로 구나 문익점 선생의 공덕이로 구나 아따 이거 천재 있네 문익점 문익점 선생의 시작 문익점 선생 공덕이로 구나 공덕이로 구나 물레야 물레야 윙윙윙 돌아라 머리롱 소리롱 잘도 못하 호롱불을 도도고 혀고시다 호롱불을 도도고 혀고 자 여기가 고어가 하나 나왔네 도도 키다를 혀다로 도도효고 도도희고 도도희고 희고 도도희고 예 원래는 혀군데 도도 키 켜다고 도도하게 밝히고 이건데 도도 혀고 원래 그랬던만은 여기는 호롱불을 도도효고 시작 호롱불을 도도효고 예 그냥 희고 합시다 여기 적어놓은 대로 예 호롱불을 도도이고 시다 호롱불을 도도이고 이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새도록 물레를 토고 올려 물레를 토고 올려 배를 낳네 배를 낳네 물레를 토고 올려 배를 낳네 물레를 더 올려 배를 낳네 호롱불을 도도히고 시다 호롱불을 도도히고 호롱불을 호롱불을 시작 호롱불을 그렇지 거기서 미묘하게 호롱불을 도도히고 시작 호롱불을 도도히고 이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새도록 물레를 토고 올려 배를 낳네 물레를 토고 올려 배를 낳네
예. 시상에 그 배를 다 자는 밤에 야심한 밤에 엄마가 할머니하고 그니까 얼마나 슬퍼. 호롱불을 도두고 희고 시작. 호롱불을 도둑 이고 이 밤이 새도록 시작. 이 밤이 새도록 물레를 토고 올려 물레를 토고 올려 배를 낳네 배를 낳네. 한 번만 더 한다면 이제 저 후렴으로 예. 호롱불을 도둑이고 이 밤이 새도록 시작. 호롱불을 도둑이고 이 밤이 새도록 가고 가고 울려 배를 낳네 물레를 토하고 가고 울려 배를 낳네. 자 이제 처음부터 거기까지 이 절까지 쭉 있어 봅시다. 건부경님이 웃었어. 입도 어때요? 아 그래 잘 섞여서 잘들 너덕만 또 갑자기 못 아는 척하고 그래. 아, 처음 들어봐서. 나비야 정상가 저도 잘하는데. 나비야 정상가 다 칭하게 잘하더구만. 전기창. 전기창. 우리 태국님이 못 들으셨어. 물레야 시작. 물레야 아, 물레야 윙윙윙 돌아 서리렁 서리렁 잘도 온다 마포 갈포 배실을 뽑기는 삼만 시대 들으시네. 참 아, 오래간만에 불러봤네요. 쌤,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 더 해드릴까? 더 다음에 또 배워야 좀. 네. 한 번도 아니고 이게.
한 번에 다시 떠야죠, 이거. 너무 쉬운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쉬운 게 17년? 좀 씻실래요? 물 한 컵 드릴까? 네. 주세요. 이제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 오늘 진짜 유난히 힘드네. 막 처지고 예, 예. 습기도 있고 습기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차 한 잔씩 타 드셔야 돼요. 차 한 잔씩 타 드세요. 오늘 17일이요. 17일. 그치? 17일이요. 율태국님! 율태국님! 어째서 날짜 틀리게 일러드리시는 거예요? 아, 예, 내가 내일 5.18이었어. 아, 내일 5.18. 내가 사실은 제주 가려다가 또 갔네. 그랬구나, 5.18 때문에. 갔다 왔는데 어려운 거잖아요. 옛날에 오면 항상 그런 기억도 있어. 그러지라. 나는 몰래 이것을 하는 어릴 때 몰래질. 옛날에 어머니가 이야기 많이 했어. 진짜? 몰래 숙소 온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예. 저는 어렸을 때 엄마들은 잠을 안 주무시죠. 그렇죠. 진짜? 눈 떠보면 엄마 맨날 바느질하고 세상에. 계시고 이래서 그렇죠. 엄마들은 안 자는 거야. 어제 밥하고 또 밤내로 가고. 엄마들이 슬펐어요. 진짜로 철인들이 너무 힘든. 어머니 무릎에 여기 누워서 어릴 때 그 생각이 물레 잤잖아요. 아, 그래, 돌리고 그래, 요걸로 그렇게 이렇게 또 넙틀 따르다 이렇게 비벼서 그거는 이제 멋이 삼는 거. 그럼요, 그렇게 이거 무명은 이어붙이고. 물레 진짜 물레 오른손으로 물레 하고 요걸 잤는다 그러잖아요. 실 잤는다 요런 그 무명 그게 있어 타래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런 새꼬챙이 같은 거 거기다가 착 처음에는 걸고 하면은 실이 진짜 뽑아져 나와. 여기서 요렇게 쫙 두 개를 다 돌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실꼬리가 무명 실꼬리가 딱딱 감아주면 하나씩 딱딱 빼고 다시 몰래. 그럼 이제 저기다가 모카가 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기계에 가서 제가 어릴 때는 솜을 타오더라고요. 솜. 이제 기계에 가서 나오는데 요만씩 하게 몰래 잡기 좋게 요만씩 하게 그 무명 솜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새꼬챙이 같은 데다가 탁 올려가지고 쫙 하면 실이 뽑아져 나오죠. 거기서? 이거는 그 솜에서 감고. 네. 돌려서. 네. 돌려서. 꼬아지게. 예. 네. 실이 가벼워 가늘게 이제 뽑아지죠. 이걸 돌면서 이건 하나는 돌리고 이것도 돌아요. 요거 새꼬챙이 같은 것도 돌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실이 이렇게 실을 처음에는 이런 뭉치로 딱 해갖고 오더라고요. 솜을 이제 타가지고 무명 이렇게 이만큼 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요. 그걸 이제 기계에서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 물레로 먼저 실을 만든 다음에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죠. 그쵸, 그걸 이제 해, 나중에 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카 따다가 시애틀이라고 해갖고 예, 예. 꽈배기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해서 씨 빼면서 네. 솜을 이렇게 만들고 그쵸. 그걸 돌리면은 한쪽으로는 씨가 떨어지고 저쪽으로는 솜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예, 거죠. 이렇게 실을 자아요. 자아여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를 매죠. 불 쫙 해놓고 배를 매 가지고 이제 배틀에다 올려가지고 배를 짜야 돼요. 실을 쫙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니 저야 우리 어깨언니죠. 집에서 하니까 그 과정을 다 해봤어요. 거죠. 밤새 배틀 보고 왔다 갔다 한 소리도 그렇잖아요. 배틀 앉아서 저기 진짜 배를 짜죠 진짜. 이게 이제 모카를 땅에 이제 심잖아요.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솜을 탄다고 그래. 무명을 타가지고 이제 와서 요거를 작업을 해서 실을 작업을 해갖고 배를 매야 돼요. 그거 한 거를 실을 나른다고 그러잖아요. 불을 펴가지고 모닥불을 펴고 배를 나를 때 풀 먹여요. 풀을 쫙 매가지고 다 여기다 감아요. 그래서 이제 배틀에 올려요. 이런 실을 요런 거를. 그래야 이제 잉여 걸고 뭐 이렇게 이제 배틀에다가 그래야 이제 북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섬세하게 또 저 묘사를 하시네요. 아니 어릴 때 제가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 우리 큰 집에 이제 그 부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큰아버님이랑 다 부안에 사시는데 부안에 가면은 거기는 담배 농사를 해갖고 담배 잎 따가지고 큰 엄마가 저기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담배를 널어요. 담배 이파리를 담배 냄새가 독해. 그래갖고 우리는 그 담배 냄새, 그러니까 담배 농사는
그것만 네. 많이 봤어요. 그거는 나중에 담배 농사는 좀 나중에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나중에 그 목화는 더 옛날이죠. 예. 네. 그래갖고 나는 우리 큰 집은 담배 농사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본 게 막 목화밭도 넓지 거기 있던만 그 우리 큰 집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게요. 담배 농사만 한 게 나는 그것만 가서 봤지. 우리는 음배라 그런 거 안 했어. 아니 우리 큰 집이 부안. 우리는 김제의 읍이라 저기 별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별로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부안이세요? 아 우리 엄마 아 우리 아빠가 부안 사람. 내가 부안 사람. 어? 부안? 네? 원래 내소사 들어가려고 할 때 원래 그 입구 쪽인가 대소사인가 어디 선운사인가 선운사 고창 동백 어 거기는 동백이 그렇게 좋더라. 그게 선운사 선운사 동백 어 그 동백 내소사는 전남 거기 하다가 저기 저 상사와까지 나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거기를 간 이제 우리 김제 국악원에서 그 선운사를 간 거예요. 동백꽃이 막 피고 있더라고. 동백 아름답지 아주. 동백은 그렇게 있고 또 그 꽃무릇이라고 하는 상사와 꽃무릇 어, 상사와 그 개울가로 막 이런 데 겁나 멋져버려 그러면은 선사에서 씨 갖다가 심은 동백 우리 집에 17년 된 거 있어요. 17년 된 동백 맞아요. 금방 야. 나와요. 동백 잘 나요. 그리고 이 그 부안에는 배롱나무가 그렇게 많대. 네 배롱나무 멋지겠네. 우리는 그걸 배롱나무를 백이롱 도장밥나무라고 그렇게 해요. 도장밥나무요. 바지락밥나무라고도 도장밥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게 배롱나무 히끗히끗더니 그 배롱나무가 저기 원래 우리나라 나무구나. 배롱나무? 부안에 겁나 배롱나무 선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꽃이 오래가니까 그리고 몸뚱아리 속이 속과 겉이 가고 달달해. 예. 이뻐 이 껍질. 그런 백이롱 나봐요 그걸로. 응? 그래서 도장밥나무라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왜 좋아하냐면 황후 십이롱 저기 봐야 열을 붉은 곳이 없다 했는데 백일 핀다 해서 백이롱 아니여. 그러니까 배롱나무라 거기 선비들이 좋아했지. 그림이 아주 그 나무는 그 자체가 그려 가지도 멋지게 예. 어? 틀림이 아주 멋있어. 우리 장목 쌤이 이렇게 보신다. 전라북도 저 향우에는 그만하고 지누라. 과연 여기 충청도가 별로 없네. 그지? 우리 쌤이 충청도잖냐. 충청도나 전라도나. 어디셔요 충청도? 충청도 어디? 청주는 좀 높네요. 청주는 높죠. 청주요? 충북이죠. 충북 청주 교육도시 아니에요? 청주가 교육도시인데? 교육도시죠, 맞아요. 교육도시죠. 하도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교육도시라. 청주는 강원도 이쪽하고. 아니 청풍명월 할 때 그 청인데. 그럼. 예. 청풍명월. 청주가 왜 그래요? 청주가 얼마나 고급한 도시인데? 창하고는 영 멀은데요. 그러지라이. 뭐 거기는 이 소리라는 게 없어. 없지라이 그쪽은.